이번 시간에는 유닛 짜장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돼지고기, 양파, 생강, 호박, 오이, 중화면, 식용유, 춘장, 전분, 청주, 설탕, 소금, 참기름, 간장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하실 거는 재료 손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우선 생강 먼저 다져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다져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야채는 보시면 0.5cm 0.5cm로 호박도 마찬가지로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이는 위에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슬릿하게 썰어서 채우치겠습니다. 고명으로 올린 오이는 채쳐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고기를 약간 입자 있게 다져주시면 돼요. 고기도 입자 있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재료 준비하시면서 이제 춘장을 한번 기름에다가 볶아줘야 되는데요. 불 켜시고 춘장이 탈 수 있으니까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랑 춘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춘장은 2큰술. 주걱으로 저어주시면서 타지 않게 기름이 흡수될 정도로 볶아주세요. 저 식용유가 반절 정도 흡수가 되면 불 끄시고요. 그 다음에 체에 받쳐서 기름을 빼주세요. 춘장이 다 볶아졌으면 이제 면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 삶은 물에 식용유하고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면 준비하는 동안에 녹말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말 2큰술 넣으시고요. 무물 2큰술 넣어서 녹말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준비된 중화면을 넣어주시고요. 살짝 데쳐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끓으면 불 끄시고 찬물에 헹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깊은 팬 준비하셔서요. 불 켜시고요. 육수로 쓸 물 2컵 정도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달궈진 팬에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네, 준비한 재료 중에 생강 넣어주세요. 생강 볶아주시고 그리고 다져놓은 고기 그리고 냄새 내고 위에서 청주 조금 넣어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랑 소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소금이 어느 정도 됐다면 아까 전에 준비했던 신장 넣어주세요. 물 1컵 시험장에서는 양을 한번 보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2컵 준비했는데 2컵 다 넣지 않았거든요. 넣으시고 춘장의 맛 가감해줄 설탕 1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1큰술 마지막으로 준비한 물록말 잘 풀어서 한 번에 붓지 마시고 농도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이 정도로 걸쭉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에서 내려주시고요. 아까 데쳐놓은 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데쳐서 이제 완성도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불 잘 조절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면 데칠 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까 전에 삶아 넣었던 중화면 넣으시고요. 살짝만 따뜻하게 데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데쳐졌으면 불 끄시고요. 체에 받쳐볼게요. 따뜻하게 이제 준비된 면을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짜장 소스를 끼얹어주세요. 담아내시고 준비했던 오이 고명을 가운데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유니 짜장면을 했는데요. 지금 불 사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불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야채 손질이나 다른 것들 손질하셔서 시간 모자라지 않게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 짜장면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